신봉사가 짐승을 잘 얻어먹고 풀것 같은 더위에 전진으로 황성을 올라가다 마침 녹음은 우거지고 물이 좋으니까 거기서 벗고 모욕을 할 차례로 활짝 벗고 들어가 모욕을 합니다. 모욕 좀 하고 갈까? 야, 그 물이 시원하고 좋다. 그 물이 자이 좋니? 시원하고 자이 좋다. 물이 맑고 멀리 시원하니 백두신의 생각이 절로 난다. 이 전하 무실려나 나를 와같이 왔다시니 우리 너는 내비도 그리 시쳐주고 나는 이의 뜨거울 시쳐주면 그루쟁이가 어디도 있느냐 이 전하 무당은요 우란기 물 턱복지벅 양주질도 허여보고 도무라 한 유물 덮밥 쥐어 얼굴도 씻어먹어 먹동을 길문길 하다가 안 씻고 나와 의복을 제출해보니 어떤 놈이 가져가고 없지 내 의복을 이다 벗어놓았는디 아 이거 어디로 갔는가 대중이 훨씬 틀리는구나 아이고 이건 없네 그래요 아, 어떤 사연이나 하고 장난하느라고 이래요? 오, 인자 보니 저기서 모욕하는 저놈들이 가져갔구나. 야, 이놈들아, 내 옷 가져오느라! 아이고, 어른이 왜 가져갔네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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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까나! 내가 못 가져오느라! 몸실놈들아 허당한 부자집은 먹고 남고 시골 아들 재물을 도둑하야 먹고 살래 안 먹고는 병신 것은 누가 어디가 어디가 지우하느냐 고백이 없었으니 유지배가 밥을 빌며 도도가 앞섰던지 황성차리를 의갈까나